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미나상과 카미사마노 치카라노 나카데 그라시테마스카?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나오는데 능력 잘 모르겠는데요. 카미사마 오신지 교회에 가요테마스케도모 카미사마노 치카라 야 요쿠 와카리마센네.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고유니 오모갔다모 나카니마 이라샤라토모이마스. 사실 주님을 믿는데 그 삶에 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한 일일 거예요. 진짜 주어 신이들이노니 생활 중에 주의 치카라가 알아바레나이 뜻이더라. 소리가 뭐또 부시기라고 또 난데스.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난데 와타시노 진세니와 카미사마노 치카라가 알아바레나인다로. 이때는 간절히 고민하고 또 그 이유를 찾아야 해. 소노 느끼니와 신경이 나야미 소노 리우오 미치게 다사나키레바 이케나인데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스테이지는 아까대 도노니스레바 카미사마노 치카노 나카니 그라스고도고 데키를까 소노의 사토르 시간이 나를 것도 내가이마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어요. 저는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타미와 페르시테진과의 타타카이노 나카니 이마시다. 그런데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코노가 본문의 1절에는 このように 가르쳐드립니다.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 기리앗에 에야림의 히토비토가 키테 슈노 학고 학고비하게 또 가르쳐드립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어딘가에서 옮겨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카미노 학고가 도코카라 학고바레테 키타 ということが 와카리마스.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 미니고토바를 이해하려면이 그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야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요. 그 이스라엘 타미다치와 페르시테토의 싸움 안에 그 카미노 학고 가츠이데 있단데스네. 이제까지의 역사를 보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꼭 승리를 했습니다. 이마마데노 레키시오 미르토 카미노하고 가츠이데 타타카니 데르토 카나라즈 쇼리오 스루고토가 데키탄데스. 그런데 이번에는 승리는커녕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근데 공카이와 쇼리도 그렇까 카미노하고 마데 우바와레테 시마탄데스. 대패배를 한 겁니다. 소시테 뭐 미지면이 우치 마카사레테 시마탄데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인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치카라루 카미사마노 소노 학고 못돼 있다노니 난모 치카라가 알아와레 나갔다는데스. 그런데 한편 도코로가 입보대와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카미노 학고 우바떼 지분노쿠니 못지카했다 페르시테진과 진 지익기가 오사와기 났대 심았다는데스.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가서는 블레셋을 초토화시켜 버려요. 그럼 카미노 학고니요 때 저는 페르시테스의 나치 주가 와자와이니 미마와레테 심았단데스. 온갖 전염병과 독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런나 덴시베오야 하레모노데 우타레테 히토비토가 돈돈 신데이쿠노데시다. 고민 끝에 블레셋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소노고토데 토테메 나얀다 나얀데 나얀데 스에 소노 페르시테진과 소노 카미노 학고 이스라엘이니 카이스고토니 시단데스. 그런데 이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코로가 고니노 나가레데 본문 2절을 보면 고니오니 가이토아리마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소노 학고가 기리앗에 에야림에 도도마테 시카라 나가이 넨게스가 탔대 20년이 났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법궤. 이스라엘의 친이 가에트키타 카미노 학고. 그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카미노 학고가 가야때 기때 낮에 나가이 닫다노니 이젠 또 시대 이스라엘 타미다치와 치카라노 나이 세가스로 시대 있다는데스. 여전히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젠 또 시대 페르시테징노 시아이노 모토니 기때 있다는데스. 그런데 사실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시카시 코노 카미노 학고가 이스라엘의 친이 모두데키타노와 치츠와 카미사마노 미테노 하다라키 갔다는데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회복의 때로 이끌어 가십니다. 치츠와 손도키카라 카미사마와 이스라엘 타미다치요 가유쿠에 또 미치비키마스. 그리고 이때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시대 코노 지다이노 이스라엘니와 요게이샤 사무엘이가 하다라이테 있다 지다이데아리마스. 사무엘 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사무엘이 또 예바 고도모노 코로카라 카미사마노 미꾸에요 키이테 있다 요게이샤난데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을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나옵니다. 본문의 마에노 쇼를 미루토 그리 요게이샤 사무엘이와 카미사마노 미꾸토바오 카타리 치즈케테 있다 고토가 바카리마스. 3장 21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3쇼 21카라 4쇼 1니와 코노요니 카에타리마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슈와 시로데 슈노 미고토바니요테 사무엘이 미지카라오 아라바사레타. 고치테 사무엘의 고토바와 아메나크 이스라엘의 히토비토니 오욘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고치테 사무엘의 고토바와 아메나크 이스라엘의 히토비토니 오욘다 토 가이타리마스.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다의 날을 요게이샤 사무엘이가 이스라엘인이 지치자 미고토바오 가타레 지치게돼 있다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어요. 시카시 타미다치와 코노 카미사마카라노 카미사마노 고토바니 미미요 가타무케떼 이마생데시다. 그래서 여전히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젠 또시대 치카라노 나이 생활을 그리카시테 이마시다. 부동산 부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나상 아노 부동산 가네모치という言葉を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 재산은 많은데 쓸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래요. 자이상과 탁상 못 때리노니 스카이로 겐킨가 나이 히토 사스 고토바란데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려나시오 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이 고층 아파트가 막 생기던 때에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고급 마니션가 하야르도끼니 소테니 아노 그 우유를 탁하이를 する 히토가 이마시다. 그 아파트에 사는 분들에게 우유를 드시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그리고 고급 마니션에 사는 히토비토니 아노 그 우유를 강요 시타 와키데스네. 그런데 의외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간이 고급 마니션에 사는 히토다치가 우유의 계약가 되기를 その 되기 히토가 이나갔다는데스네.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리바 고급 마션에 살고 있나가라 도시대란데스가? 물었더니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집을 사서 생활비가 쪼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옷가는 어째면 같이 샀으면 때 그런 마션 갔다노데 생활 시간 나인데스요. 이것도 되시다. 우유 받아 먹을 형편도 안 되는 사람. 여러분, 탁아이 서비스가 되기나이 히토비토. 참 불쌍하죠. 가와이소다と思いませんか? 그런데 불쌍하다고 하기에는 집이 너무 좋잖아요. 시카지 가와이소 또모우니와 또때모 고급 마션에 순데리지 않습니까? 재산은 있으면서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자이상은 탁상 아때모 소리오 치사지 스카이나이 혼토니 아르이미데마 잔넨다나 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이스라엘을 보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치와 이스라엘의 타미나치가 마르데 고노요나 스가타다탄데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치카라로 가미사마가 도모니와 아래 치카라로 미고토 카타루 요경샤가 있단데스. 그런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시카시 난노 다스키모 우키라레즈니 이룬데스네. 부동산 부자처럼 쫄쫄 굶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동산 가네모치노 요오니 주니스라 노모고토가 데키나인데스. 그런데 본문 2절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도코노가 본문의 지세츠 오와리노 도코로니와 코노요니 카에타리마스.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의 전과와 주어 시타이 모토메떼 있다. 여기서 사모하다는 말은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시타이 모토메떼 있다도 가는데스가 그리와 카미사마노 것도 아시테 모토메떼 있다도 의미되어 아리마센. 현대인 성경을 보면 슬퍼하면서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나옵니다. 겐다이진의 성경의 약어를 보면 가나시미나가라 슈오 모토메테 있다 또 약사레타 아리마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미다치만 얏또 기즈키 하지메탄데스. 이제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마데 지분도 뭐 도르니 어떤 갑자기 이키트 키탄데스가 코노 이키카타와 지가오 뜨이고토니 얏또 바카테 키탄데스. 소망에 보이지 않은 끝자락에 도달한 거예요. 지분도 기부가 미에나이 마데 오이 쯔미다레테이르 생활의 나카데데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르요니키르바인다로 또 손이나 세츠자루 오모이데 가나시미 못테 시오 모토메 하지메타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사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마음을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このような 타미노 소노 고코로 오 쭉도 맡기이마시다. 오랜 세월 끝에 참 갈망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가 냉겨츠노 나카 마고토노 가츠보가 가레라노 나카카라 메바에테키탄데스. 이 슬픔과 통곡으로부터 백성들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노 가나시미 또 소노 가나시미 나게키노 나카카라 가유쿠가 하지마루 고토가 바카리마스. 제가 바로 지난 설교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전회의 설교 안에 このような 証しを しました. 결혼을 하면서 주님께서 남편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결혼시때から 하나님은 제가 옷돈이 다유라나이 요니 했다. 그리고 육의 부모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소시다 니쿠신노 오야니모 다유라나이 요니 사셌다. 저는 그때 고통과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소득기 와타시와 혼돈이 고독이야 저는 가나심이 그리심의 낙관이 맛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시간과 닷때까라 시간을 오시에라했다 것도가 고래됐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소망을 끊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소리야, 와타시가 다유레를 요나 모노 소래까라 스베트 노조미오 시가 다치키다 뜨이것도가 와깠다는데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진짜 소래가 가육, 하나님의 가육에의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던데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고통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이스라엘 타미다치가 가나시미의 낙가대 시오 스타이 모트메타 도끼니.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열게 하셨어요. 저도 소노 도끼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고토바와 타이마시다. 본문 3절입니다. 본문의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その頃サムエルはイスラエルの前科に次のように言った。もしあなた方が心を尽くして主に帰り、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あなた方の間から外国の神々やアシュタロテを取り除き、心を主に向け、主にのみ仕えるなら、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주와 아나타가타오 페르시테진의 손から 救い 다사레마스. 사무엘이 두 가지 말씀을 선포했어요. 고고데 사무엘이와 스타츠로 것도 선경시마시. 첫째는 이방신 즉 우상을 제거하라. 다이치와 가이코코노 카미가미 구조 도리 노조크 것도 되시다. 둘째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다음 이방미와 고코로 시온이 묻게 시온이 놈이 스카이르 것도 되시다. 백성들은 여기서 결단을 했어요. 타미다치야 마사니 곳곳에 결제당고 구다사나끼리와 나리마생 되시다. 예전 같았으면 백성들이 절대 말씀을 이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되는 이스라엘 타미다따라 미고토반 미며 갖다먹게 주주스리라는 것도 안아갔다는데스. 그런데 이들이 즉각 순종의 모습으로 결단을 합니다. 시카시 콩카이와 스그 카리라가 주주스른데스. 본문 4절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본문의 요한스스미는 또 완전히 어두울 것들이 타미다치가 와타시타치가 슈노미니 스카이마스도 이마스. 성도 여러분, 정확히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도 세카코니 소노도키카라 카미사마와 고 지분노 치카라와 아라와시마스. 제가 육적인 것들로부터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요. 와타시가 니쿠노 모노카라 슈니 타이루요니 나테카라 제일 먼저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지방 사회쇼니 씨가 왔다시 욕심스러운 모노가 아리마시다.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소리와 신고노 결단되시다. 이제는 슬픔과 고통의 때를 지나서 더 힘든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뭐 고래카로 가나시미야 서로 그르시미 두께 기회가 쓰기때 뭐또 그르시 직감이 하이루요니 났단데스네. 결단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영적 싸움입니다. 즉말이 결단을 시작하라와 지기까라와 레이트기 타타카이가 야테그르 뜨고돌아데스. 나와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의 시작이에요. 지본토로 타타카이, 강교토로 타타카이의 하지마리란데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카시 오드르크베키 것도 와타시가 신고 못해 기치당을 시작했더니 카미사마와 미치카라우 못해 하다라이테 그다사르 뜨고돌아데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했어요. 이스라엘 타민자치가 시인권을 개치당하고 심하시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 모이게 합니다. 스르또 사무엘과 타민다치요 미스바 뜨이도꾸로니 아츠마르 요니 시마스.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이 다 미스바로 모였어요. 이스라엘의 젠가 젠 타미가 미스바 뜨이도꾸로니 아츠마리 마시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소시대 단지끼어 못대 그야라 타메요 하지메 마시다. 이것이 유명한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그래가 유메나 이와이루 미스바노 그야라 타메노 운동난데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선호덕지 이스라엘 타민다치 뭐 나게 있대 나게 있대 카미사마니 고노요니 이노리마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와타시다치와 슈니 타시테 쓰미요 오카시마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미사마 노미니 타요테 나갔다 선호 쓰미요 그야 타메요 하지메탄데스. 그런데 정말 사탄은 그것을 너무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혼돈이 사탄과 고유 독기요 요구 싶대는 데서네. 회개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야타면을 요시대로 느끼지 페르시대진과 고유기 시대 그런 데서네. 보통 같았으면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난리였을 거예요. 그렇듯 흑수로 가려졌다라 뭐 오도로이 때뭐 흥행음하고 쓰부야이 때 있다 이스라엘 탐이 되어리마스.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카시 콘도와 사무엘이 그 타민다치가 고노요니 이해를요니 났다는데스.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와타시다치노 다메 슈니 사키부 이노르노 야메나이데 구다사이.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천둥을 보내셨어요. 스로토 소노드키 카미사마와 오키나 카미나리요 소노 페르시테스노 지잉엔이 도도락하세마스. 능력의 하나님이 백성들을 대승리로 이끄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치카라루 카미사마니요 때 대승리가 이스라엘 타미다치니 모타라스 고토니 나리마시다. 성도 여러분 미나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혼토니 카미사마노 치카루 나카데 그라시다이토 모테마스카? 아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야, 감사만 혼토니 신이티르 나라 감사만의 치로 치카노 나카니 이끼나케레바 코노 것도 아타리마이나 것도 난데스.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코노요니 아노 감가를 갖다가 이라시아를 까면 싫어마세. 내 삶은 왜 이러지? 와타시노 진세와 나제 코난다로. 왜 난 맨날 똑같은 그 죄에 무너지지? 와타시와 나제 이츠 오나지 쯤이니 타르르테 시마운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틀렸거나 내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 또시더라 젠누나로 카미사마가 맞지가되는가 왓다시가 맞지가되는가 후다츠니 히도스나인데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시까지 예를 것도와 왓다시의 호가 맞지가되는 것도 난데스. 내 삶이 늘 그 자리 제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왓다시의 진세가 있지만 아시부비는 좋다는데 심보가 나 또시더라 지분과 후리가 할때 미나끼리만 늘어나인데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様가 세주 전체에 도시에 와타시다치니 가타테이루 고토바와 고레난데스. 네가 의지하는 우상을 버려라. 아나타가타가 타요테이루 소노 그조 도리 노조키나사이.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소시테 슈다루 카미사마 노미니 타요리 스카에나사이.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네지 연시오메데 또 저는 여호수아가 타민다치니 살고니 고노요니 이마스. 너희는 선택하라. 아나타가타와 에라비나사이. 너희는 결단하라. 아나타가타와 기츠당시나사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족속이 믿는 신이든지 오늘 선택하라. 가와노 묵고가니 있다 아나타가타노 센주다치가 스카했다 가미가메 대아리 에모리진노 가미가메 대아리 교 에라브가 요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와타시토 와타시노 이에토와 슈니 스카에르.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와 이마 뭐 와타시아치니 오나지요니 제츠당시나사이 또 시작되는데. 주님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와 카미사모 시티나가라 호카노모르니 다윗데르 소유고토와 네가테마세. 전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로 주님께 다요르모노니 주와 고치시는 치카라 와라와시대 그사사는 것도 지은지 마셔. 내가 지금 의지하고 마음이 빼앗긴 것은 무엇인가요? 이마 와타시가 다요르모노 오늘 그거로가 우아레테르모노 소리와 난데스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그것 무엇인가요? 감사모 신지테 이나가라모 와타시노 코코로가 이때 시마테루 소리와 난데스카?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리를 완전히 도리 노조키 나사이 또 시와 오사. 그리고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로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스베테노 모노 슈니 못대 이키 나사이. 슬픔과 고통으로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시미오 나게 그 코코로 모토 신 미만이 휘에우시 나사이. 말씀 앞에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고토 모노 마에데 게치당 오시 나사이 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신 인생 하시님에 대해 결단 없이 ただ 쉬운이 놈이 타요때 스가 있기마쇼 또 결단 없이 때 있기마쇼.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 고코로 쉬운이 묻게 쉬운이 놈이 타요르시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리나시도로 진세니 감사함으로 치카라가 알아버렸대 그것도 신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다 신나로 감사함 노미니 다요리 신의 치카라니요때 있기를 와타시도 민사이 나르고 또 신의 민안이요때 시크 것이 많았습니다.